서울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장 정강호, 가드 정진욱, 그리고 전성환, 곽동기, 남영길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주장 윤성원, 포워드 김기범, 가드 손홍준, 포워드 박민석, 그리고 박인환 선수까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 상명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이 곽동기 선수와 정진욱 선수에게 공이 많이 가는군요. 자, 윤성원의 강한 압박, 하지만 곽동기가 박인환이 반대쪽 측면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대로 드라이브인, 이게 패스로 연결이 됐고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도 사인을 주면서 선배들의 움직임을 조율했습니다. 그대로 던진 슛이 들어갑니다. 박인환, 자, 측면에 고립될 필요는 없죠. 윤성원의 이 공격을 블락해냅니다. 윤성원 선수죠. 윤성원 선수와 많이 싸워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점이 나오는군요. 곽동기, 자, 몰고 들어갔다가 한번 내주는 패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곽동기의 득점. 곽동기 선수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팀 내 두 번째 많은 득점, 160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 탑에서 윤성원 올라가지 못했군요. 그대로 역습. 전성환이 장기를 보여줍니다. 전성환의 득점. 한양대 선수들이 좀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죠. 볼 투입 좋았군요. 지금 패스는 칭찬을 해줘야겠습니다. 성원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 선수들도 일깨워줬으면 좋겠군요. 정강호의 석점입니다. 들어가네요. 자, 미스매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곽동기의 점퍼. 이 뱅크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어지는 정진욱 득점이 정발책. 샷클락 3초에서 스텝을 잘 썼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었는데 김기범의 석점 득점으로 5점 차. 전성원 한번 던지고 마무리해야죠. 장신 선수들을 앞에 두고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그대로 1쿼터 종료. 20득점에서 성공률이 62%였군요. 굉장한 필드골 성공률입니다만. 자, 리바운드는 윤성원 선수가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많았군요. 그리고 빠른 역습에서 박상권의 연속 득점. 하지만 지난 시즌 발목 부상을 딛고 일어선 백영식의 패스에 이어서 점 이제 넉점 차까지. 아, 하지만 정강호의 점퍼를 너무 쉽게 이용한 게 아닌가 싶네요. 활약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손홍준의 패스, 그리고 측면에서 김기범 이어줍니다. 백영식을 막아서는 정강호입니다. 자, 양팀 모두 가드진에서의 움직임, 교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 외곽에서 홍준도 부지런합니다. 윤성원의 스크린이 있었고 내중공 곽상권의 외곽 살짝 각이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업 득점. 곽동기가 잘 내줬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없었어요. 턴오버. 윤성원 동료를 잘 이용했군요.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외곽에서 손홍준 볼 투입 좋았군요. 확실히 곽동기가 없으니까 득점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외곽으로 크게 잘 돌려냈어요. 말씀드렸던 교체 투입된 정강호의 리바운드, 그리고 쿼터 클락 종료.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득점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시 넘어온 공, 그리고 박상권의 훅샷 득점. 다시 한번 정강호. 곽동기가 슬슬 돌아나갑니다만 그대로 던진 정강호의 득점. 접전인 상황에서는 파울을 아껴놓는 게 좋겠죠. 박상권 들어가네요. 뱅크샷 득점. 돌아 들어가면서 윤성원 곽동기를 이겨냅니다. 파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윤 감독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블락샷으로 기록이 된다면 정강호가 세 번째 블락샷입니다만 박인환의 가로채기. 다시 한번 골 밑에서 외곽으로 내준 공. 참 이 필드골 성공률이 양팀 모두 좀 아쉽습니다만 손홍준의 득점. 시도가 들어가지 않았고 남영길의 빠른 돌파에 이은 득점. 득점 라인을 좀 김기범 쪽으로 잡지 않나 싶었는데 자, 손홍준과 김기범이 외곽에 있었고 김기범을 택한 선택이 옳았군요. 자, 샷클락을 많이 쓰는 김성민. 지금 정진욱이 빠진 자리 전성환이 들어갔는데 곽동기가 파울 유도에 능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달려들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남영길이 조금 당황한 듯하죠. 곽동기 볼트이 완벽하게 비어 있었군요. 이게 뭔가요? 다시 내준 볼 김성민. 전성환이 탑에서 공간이 없어요. 김기범 턴오버입니다. 박상권 이 정도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죠. 자, 관중들의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죠. 곽동기 포스트업. 선수들이 김성민 측면에 남영길이 보이죠. 그대로 타고 들어갑니다. 곽동기가 공간을 잘 만들어줬군요. 김기범의 좋은 수비.
1분 18초 5점 차. 그리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손홍준 득점 인정 반칙. 그 점을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서 정강호. 자, 정강호의 블락샷이 과연 몇 개까지 기록이 될까요? 김성민 빠른 속도로 넘어오면서 김성민의 득점. 조금 전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먹히지 않았던 이 김기범과 윤성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급하게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이 뜨거운 도가니 안에서 승부는 결국 이 선수들이 내야겠습니다. 아, 좋은 패스. 그리고 윤성원 빡이 있었어요. 윤성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페이트존 안쪽 싸움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만 공 지켜내고 샷클락 3초에서 던진 공 들어갑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체 투입된 박민석 다시 외곽 탑에서 박상권이 바깥쪽으로 움직이죠. 손홍준. 아, 손홍준이 4쿼터에 베스트 멤버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윤성원과의 원투, 그리고 이 투원투 빅플레이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돌려낸 공 윤성원. 이제 전성환도 함부로 파울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던진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석점이 3개가 만들어졌던 김기범인데 역습입니다. 턴오버. 그리고 김성민 빠른 속도로 역습 득점입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홍준이 다시 손짓을 하면서 불러낸 공 윤성원의 외곽. 여기서 터지네요. 윤성원의 3포인트 뽑아낸 공 김성민 그대로 던집니다. 샷클락 충분했습니다만 어려운 각도. 역시 뱅존에서 곽동기가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전방으로 빠르게 뽑아낸 공 그리고 골 밑에서 김기범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자, 정정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2포인트가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낙하하는 공에 대한 터치가 있었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남영길이 빠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이 김기범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윤성원이 살려냈습니다. 손홍준 다시 박상골에게 이 석점이 들어가지 않네요. 아쉬움의 탄식이 경기장을 뒤덮습니다. 45도 뱅크가 아닌 전성환이 좀 고립됐는데 여기서 곽동기 골 밑에서 이걸 박상골이 수비에 성공했어요. 가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올라가야죠. 손홍준. 하지만 이게 또 들어가지 않네요. 자, 김성민 조금 전 석점 시도에서 불발이 있었고 정진욱을 활용하네요. 여기서 원투의 정강호의 움직임 들어가네요. 조금 더 열심히 쫓아가야겠어요. 매치업된 상대들 놓치는 순간 득점입니다만 여기서 곽동기의 파울. 자, 이 파울 유도에서 자유투 일단 들어갔네요. 동기가 많이 돌아 나와 있죠. 여기서 아, 공을 이렇게 놓치네요. 결국 마지막 작전 타임 한양대학교. 지금 이게 공을 잡고 있는 손홍준 선수까지 바로 아, 여기서 이 공을 놓치네요. 연장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은 5분 추가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문해놓고 한번 던지법도 했는데 미스매치가 또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 여기서 이 석점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손홍준 돌아 들어가면서 샷클락 부족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윤석원 다시 한번 기회가 옵니다. 양 팀 모두 위태위태해요. 느낌이 위태위태합니다. 정강호가 던지지 못했어요. 측면에 남영길 정진욱 곽동기에게 자, 이 포스트업 싸움의 승자는요 득점 인정 반칙. 오늘 경기의 첫 퇴장자는 한양대학교의 주장 윤성원 선수입니다. 윤성원의 아, 이게 뭔가요? 곽동기 이제는 윤성원이 없으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는데 또 보기 힘든 장면이 나오네요. 자, 탑에서 그대로 몰고 들어오던 남영길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올라갔던 라인 외곽으로 많이 밀어내고 있는 상명대. 그리고 이 점퍼가 돌아 나옵니다. 타이밍 싸움에서 박민석이 이겨냈고 여기서 파울이군요. 자, 이제 전성환도 퇴장입니다. 전성환도 퇴장입니다. 스코어가 한 점 차가 됩니다. 상권 쪽이 아니었군요. 손홍준. 자, 스크린을 좀 걸어줘야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던져서 득점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공을 곽동기가 쳐냈어요. 그대로. 자, 연장전까지 치러졌던 이번 접전 72대 73으로 방문팀 상명대학교가